안녕하십니까. 프리버드의 빡빡이 인수입니다. 오늘 또 특별한 분들이 항상 오시면 제가 항상 이렇게 원샷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곤 하는데, 유명 축구선수와 동명 이인입니다. 통캐스트의 박지성 사장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놀러 오셔서 인사드리곤 하는데, 그 이름은 그 유명 축구 선수와 같지만 외모는 유명 야구 선수와 같으시네요. 아, 네. 예. 예. 많이 닮으세요. 네. 네. 그 뭔가 업체 사장님께서 직접 촬영하실 때 투입이 되신 거는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광입니다. 수염이라도 좀 길러서 박찬호로 나올 거 같아요. 오늘 또 그 업체분 또 최초로 사장님께서 나오셨는데, 그 간단하게 통퀘스트에 대해서 저희 시청자분들께 소개 좀. 통퀘스트는 2007년도에 친구랑 같이 동업해서 창업을 했고요.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이펙터나 기타 관련된 악세사리나 기타 뭐 등등을 이제 수입해서 국내에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주자들 쪽에서는 리페어 샵하고 이펙터 보드 세팅하는 회사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직접 개발까지 개발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맞습니다. 저 아까 사석에서 잠깐 들었는데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페달 스톰퍼라는 브랜드고요. 페달 스톰퍼. 페달 스톰퍼는 말 그대로 이제 페달을 이제 스톰프가 이제 그 음성어나 음태어처럼 이렇게 이제 좀 밟는 그런 건데, 이제 이하를 붙여서 밟는 사람, 이거를 이제 조작하는 약간 페달을 조작하는 G자 같은 그런 브랜딩을 한 거고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1년째 이펙터 보드를 그동안 이제 수백 가지를 만들면서 거기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 장단점을 모아서, 장점을 모아서 만든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 페달 스톰퍼는 지금 보는 사이즈가 가장 큰 사이즈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60cm입니다. 요 60cm의 4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40cm, 그리고 이제 40cm보다 작은 거는 3단짜리, 그리고 밑으로 2단짜리인데 얘는 옆으로 길어서 50cm.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제품이. 보통은 6040을 되게 많이 쓰는데 32cm로 딱 맞추셨나 봐요, 이거는. 네네. 그게 이제 그 플레이바하고 플레인 간격을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는데요. 다른 타사 제품에 비해서 이 간격이 좀 좁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페달을 좀 더 오밀조밀하게 짤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바닥에 많이 넣지 않습니까? 타사 제품은. 근데 이제 여기 그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파워 서플라이가 보통은 타사 제품, 자꾸 타사 제품이라는데 딱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냥 타사 제품으로 하겠습니다. PT 제품 있습니다. 보통은 바닥이 없으니까 보통 브라켓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브라켓하고 이제 뭐 듀얼락도 사용하시긴 하는데, 듀얼락은 좀 심지어 그냥 케이블 타이를 두세 개 연결해서 묶으신 분들도 있죠. 그래서 좀 불안불안했는데 이거는 바닥이 있어요. 가운데랑 앞단이랑 이제 맨 뒷단에 바닥이 있기 때문에 바닥에다가 이렇게 장착하면 되게 좋네요. 이거는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케이블도 꼬이지 않고 바로 꽂을 수 있게. 그리고 앵클이 조금 앵글이 조금 각도가 좀 있네요. 이거는 이 제품은 특별히 뭐 이렇게 직접 그 개발하시면서 앵글을 좀 주신 이유가 있나요? 앵글을 주는 이유는 이제 뭐 타 브랜드 제품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자기 앞쪽이 아니라 그 자기보다 이제 먼 쪽에 있는 페달을 조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밑에 공간이 생깁니다. 거기에서 이제 파워 서플라이나 뭐 버퍼 같이 이제 사용자가 사용 중에 조작하지 않는 것들을 그 밑에 공간에다가 수납을 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전에 있는 제품들은 밑에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받침이 없기 때문에 그 상단에 박쥐처럼 이제 달려있죠. 이렇게, 위로 붙이는 작업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가 사실 쉽지 않은 작업이라 리페어 샵이나 보드 짜는 데서 이제
페이를 하고 바뀌는 경우가 그 마음도 많았죠. 불안불안하거든요. 이게 덜렁덜렁, 이게 박제처럼 진짜 매달려 있으니까 얘네들이. 그리고 이제 그 고가 제품들은 이제 그 굉장히 무거운 트레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무게감이 좀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예. 게다가 이제 최근에 나온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는 이제 SAG 단자라던가 아니면 이제 12V, 18V, DIP 스위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제 기능적으로 그죠. 있는데, 사실 그런 식으로 이제 붙박이로 이제 붙이다 보면은 그거를 이제 경우가 바뀌었을 때 9V에서 12V 페달을 썼을 때는 또 다시 다 드러내야지 되는 단점이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하, 너무 슬프죠, 네. 진짜. 예. 그래서 잠깐 요거를 보여드리자면요. 바닥을 한번 볼까요? 네.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전기가 탈수 있으니까 이 DC선이랑 이제 패치 케이블 선을 따로 이제 얘네들을 묶어 놓는데 굉장히 용이하게 돼 있어요. 무슨 기찻길이 마치 이렇게 연상이 되듯이 기차 레일이. 사실 이게 이제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한 거를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프레임을 개발을 한 겁니다. 요거 제작하는데 한 1년 6개월 정도 디자인하고 구형하고 하면서 걸렸고요. 제가 좀더 보기 쉽게 샘플을 가져오셨군요. 요런 식으로 샘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요 프레임 단면입니다. 요 보이시나요? 아, 네. 일부러 보이시나요? 이제 기타선을 일부러 색상이 있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셨네요. 그래서 요 플레인 단면을 보면은 요쪽에 제가 이제 저 테이핑을 해왔는데 요게 이제 DC 케이블 좀 얇죠? 그리고 이제 기타 시그널 신호가 지나가는 거를 이제 양쪽으로 분리해서 수납을 할수 있게 만든 겁니다. 보통은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이렇게 막 서로 또 맞아가지고 그쵸? 근데 깔끔하게 이렇게 케이블 타이로 케이블 타이 구멍도 있어요 보니까 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섯 개가 타공이 되어 있고요. 요 가운데 이제 줄 눈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크기나 아니면 좀더 뚫어야지 되겠다. 이제 그 일반인들이 이제 스크류 같은 걸로 뚫기가 센터 맞추기 힘들죠? 어렵기 때문에 요 줄눈이 들어간 것 자체도 좀 아이디어입니다. 아, 그래서 여기 자기가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구멍을 뚫을 수가 있는 거죠. 크게 혹은 작게. 그래서 케이블 타이로 묶을 때 되게 용이하게 이렇게 보통 이거를 많이 사용하죠. 이제 페달 보드 하단에 이펙터 케이블하고 DC 케이블 같은 경우를 정리하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붙이고 붙이고 케이블이 지나가는 거를 이렇게 해서 그쵸. 묶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어떻게 되죠, 이게? 이게 특히 요즘같이 더울 때는 이제 유람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뭐 한참 어디 울산 같은 데 이제 행사 가시고 그러면 떨어지거든요, 이게. 다 더워가지고. 떨어집니다. 다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사실 작업할 때 그걸 알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글루로 한번 강력본드를 한 방울씩 해서 작업을 합니다. 아, 저도 그렇게. 심지어 라이터로도 한번 지지고. 근데 이제 해체할 때 나중에 이제 아, 이제 식상대 좀 새로운 페달보드를 꾸며보고 이러면 그 보통 그 타사 제품들은 나무로 돼 있어요. 그 표면이 벗겨지거든요. 다 부서지죠. 슬픔이 또 이렇게 발생하고. 하지만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이게 스포츠카에 들어가는 재질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요 플레임이 사실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거 좀 부러질 것 같다. 너무 얇다.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좀 불안해하신 분들이 있는데, 요 프레임에 사용되어 있는 메탈의 재질이 60, 6063T5라는 이제 알루미늄 프레임인데, 그걸 고강도 알루미늄입니다. 그래서 이제 F1 스포츠카 요런 데 이제 사용되는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얇지만 굉장히 튼튼합니다. 원래 요 정도 시중에 나오는 알루미늄은 제가 힘을 이렇게 하면 휘겨집니다. 진짜 힘을 꽉 주셨어요. 핏대가 막, 근육이. 또 파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제가 한번 잡아봐도, 저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페달스토퍼 로고가 또 이렇게 있고, 여기 보시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타공이 돼서 케이블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전체가 어디에서 뭐 떨어져서 뿌개지지 않는 이상은 케이블이 밑에 처질 이유가 그죠. 없겠죠. 이거는 홍만이 형이 오셔서 집어던져도 굉장히 견고하게 잘 잡아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사실 이제 브랜드를 노출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사용자를 위할 것이냐, 그 부분이었는데요. 어떠한 페달 보드보다 가장 개방감 있는 보드입니다. 그래서 양 측면
그딸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다 따고, 네. 근데 저희도 이제 몇번그 시행 오차가 있었는데요. 여기까지 다 들어가면 여기가 구겨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는 타공을 통해서 예, 조금이라도 이제 무게를 줄이려고. 그리고 앞에도 다 튀었기 때문에 앞하고 옆 튀어 있는 장점이 사실 굉장합니다. 저희가 이제 보드를 작업하다 보면은 그죠. 파워 서플라이가 센터에 있을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좌우로 움직여야지 될 때도 있고, 어떠한 파워 서플라이는 AC 전원선이 상단에 있는 게 있고 측면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따라서 어쨌든 보드를 다 뒤집어 엎어야지 될 네.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개방감 예. 있게 만든 거죠. 요즘에 페달보드에다 또 라인믹스 많이 쓰시니까. 예. 본격적으로 또 이제 제가 이따가 시연을 해볼 텐데, 개인적으로 아까 페달링 할 때는 간단한 이제 스톤박스나 이런 것들은 조작이 굉장히 편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볼륨 페달이나 이제 와우 페달을 밟을 때는 아무래도 여기 또 이제 작은 제품이 하나 있거든요. 제 앞에. 이게 이제, 저 보드는 이제 예. 플라잉동에서 리더 기타 연주자이자 네. 이제 보컬리스트로 활동하는 이규용 씨 페달 보드인데요. 네. 이 친구가 이제 와우를 쓰면서 이제 그 발목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를 저희가 이제 피드백을 받고, 저거를 이제 수평을 기울기 있는 거를 이제 밸런스를 잡아주는 유닛을 예, 네. 만들었습니다. 아, 이거군요. 이거는 그러면 별도로 이제 구매를 하면 되나요? 요 여기 제품은 있습니다. 아, 샘플 있군요. 아하. 아하. 이거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구나. 아하. 이렇게 요게 저거랑 부품에다가 이제 같은 사이즈 예. 이걸 제품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아, 이게 페달이 또 작으니까 시스 페달 또 예, 작은 걸또 가지고 오셨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볼륨 페달 중에 네. 하나인 시스 볼륨입니다. 직접 하시죠? 네. 깨알같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이제 와우라던가 볼륨 같은 경우를 이렇게 커브감 있게 계속 사용하잖아요. 그 발목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니까요. 예. 그래서 요 수평을 예, 좀 이렇게 잡아줄게요. 아하. 맞춰서 쓰시면은 발목에 스트레스가 없이 장시간 사용해도 아, 또 그렇게 이렇게. 작용을 할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단점을 찝어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단점을, 예, 또 보완하셨네요. 예. 요거는 이제 듀얼라고 붙이면 되겠네요, 바닥은. 그냥 붙이는 겁니다. 예. 위에서 아래로 힘을 받는 유닛이기 때문에요. 뭐 특별한 스크류나 이런 걸로 이제 부착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도 똑같은 재질로. 요즘 콤팩트 사이즈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들고 다니는데 이제 말 그대로 가볍고 사용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 욕심이 끝이 없었어. 저도 여기에다가 보통 뭐 보스 사이즈로 하면 5개인데 여기에다 8개까지 장착을 하신 분 봤습니다. 어떻게, 아, 그 나노 페달 뭐 이런 작은 것도 것들을. 있고 이렇게 옆으로 세로로 해서.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로 파워 서플라이 존재가 중요하면서도 눈에 가시 같은 그쵸. 존재죠. 제일 애매한 게 파워 서플라이인 것 같아요. 아, 이걸 어디다 놓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뒷공간이 이렇게 만들게 나와 아, 있고요. 네. 이제 나노나 이 작은 사이즈 2단짜리 제품에서는 얘가 유일하게 파워 서플라이를 하단에 그 집어넣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자면은, 네. 물론 이제 AC 타입으로 이제 전원을 직접 꽂는 타입 같은 경우는 크기 때문에 네. 부드랩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못 들어가고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작은 사이즈들 파워 같은 경우는 네. 거의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오, 쏙 됩니다. 들어가네. 그러면 수많은 페달을 다 꼽아보셨겠네요, 진짜. 다 와, 해봤죠. 야. 다 가져왔잖아요. 오늘 사장님 굉장히 치밀하십니다. 예. 그래서 요런 것들 다 요거 뮤지컴 거, EWS 거, 프리덤톤 거, 그리고 아, 또 많이 쓰는 것만. 가장 최근에 나온 거 이제 스트라이머 스트라이머 거. 거. 이렇게 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뭐좀 전에도 이큰 보드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게 사실 제 보드거든요. 제가 아, 이제 직접 사용하시는. 메인으로 아. 사용하는 보드인데, 예. 저는 버퍼를 사용 안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통깎임에 예민하신 분들은 이런 버퍼 같은 경우, 이게 퓨어톤 버퍼인데, 네, 예. 이것도 통키스트에서 수입한 이런 것들도 네. 이제 한번 설치하면 조작을 안 하잖아요. 이렇게 또 옆면이 들어가면은 뚫려 있으니까 예, 인풋을 바로 예, 꽂을 수 있겠다. 예. 제가 직접 한번 케이블 한번 연결해 볼까요? 네.
버퍼다 보니까 첫 단이니까 아, 네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해서 사이드에서 아니, 기역자긴 한데 네. 네 기역자도 아주 잘 꼽히네요. 네네. 일자가 아니더라도 예 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네요. 오 좋다. 아 그러면 제가 직접 예 네, 여러분들을 위해 예 네, 마르트가 되어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앞에 예 페달 스톰퍼 예 지금 앞에 놓여 있는데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플라잉 독의 이규영 씨 예 감사합니다. 네. 협찬. 자 요거는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가로 50에 네. 세로 16. 16. 네. 요게 한 제가 보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보스페달 한 5개. 예, 정도 네, 들어갔어요. 넓직하게. 예, 넓직하게. 네. 예. 근데 이제 좀 조밀하게 해서 네. 요즘 나오는 컴팩트 사이즈 하면은 네. 한 8개. 예. 소틱 제품들은 좀 컴팩트하니까 예, 또 8개 가능해도 가로 세로 이렇게 테트리스 하면 또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의 발목을 위해서 예, 이렇게 덧대 주고 계십니다. 아, 이런 느낌이네. 이렇게 보통은요. 페달을 이렇게 누르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그냥 약간 대고 있으면서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주 정확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렇군요. 제가 적응이 빠른가 봐요. 네. 예, 예. 이렇게 좀 얘네들이 되구나. 나를 보고 있는 듯한 좀 느낌이 납니다. 예, 그러네요. 아, 그냥 이렇게 대고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어디로 갈까? 홈을 해주고 계시고 아 솔로 할 때 또 이렇게 부스터 예 이렇게 좀 예, 자신감 넘치게 어필할 수도 있고 그렇네요. 또 예, 특징적인 페달인데 와우 페달 예 와우 페달 그러네. 이게 원래 유각도면 발목이 이렇게 꺾여야 되거든요 여러분. 네네, 예, 이 정도 꺾여야 되는데 지금 밑에 덧대져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금 꺾을 수가 있네요. 예. 그러네요. 일단은 앉아서 연주할 때 굉장히 편해요. 예, 네.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좀 그냥 밟히는 느낌. 예, 그래서 약간 오히려 살짝 그런 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조금 저가 페달에서 좀 발생하는 문제인데 살짝만 눌러도 그냥 바로 온오프가 되는 그런 페달들은 살짝 파핑 노이즈도 생기고 예, 파핑 노이즈도 생기고 네. 근데 이런 페달들은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굉장히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페달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나노 제품들 요즘 많이 쓰거든요. 네네, 예, 와우나 볼륨 같은 경우에는 예, 전혀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서 연주할 때는 어떨까? 예, 한번 또 테스트를 해봐야겠네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밟는데 얘는 진짜 예, 자 탭을 켜놓고 원, 투, 쓰리, 포, 원. 예, 점팔로 해놨거든요. 그러네. 예. 원, 투, 땡. 예, 여러분께 어필하기 위해서. 네. 예. 느낌이 아니에요. 진짜 이게 발목 건강에도 굉장히 좋겠네요. 예, 서서 연주해도 아, 정말 많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셨군요. 예. 사용감도 굉장히 편하네요. 네. 예. 한 1년 넘게 디자인해서 만든 건데요. 네.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10년 넘게 이제 보드 작업을 한 거니까 한 10년 정도를 노하우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네. 굉장히 실용적이고 견고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제품들에서 장점과 단점들을 잘 보완해서 네. 만들어진 제품이 아닌가. 예, 로고가 참
아름다운 곳에 꼭 로고가 잘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 전혀 보이지가 않던데. 사실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네. 연주자들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네. 근데 이 제품은 네. 이제 꼭 한 번 정도는 써보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 네, 네. 권장합니다. 네. 네. 특히 그 아까 자꾸 거론이 되는데 그 PT라고 네, 네. 거론하겠습니다. 그 거기서 불만족 아 이거 좀 만족스럽지 않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아주 강추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도 메인보드가 그 제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도 예. 있습니다. 예, 다들 하나씩 예, 그렇죠. 예, 거기서 제가 불만족스러웠던 그런 예, 느낌들을 아주 잘 보완한 제품이라고 저는 감히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예, 임정우, 그 다음에 박지성 예, 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